다쓴 페트병 그냥 버리시나요? 사용하고 남은 빈 병을 분리수거통에 넣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대파를 보관해 보세요. 페트병 윗부분을 잘라준 다음 페트병 안에 물기를 닦아주세요. 대파를 페트병 크기에 맞춰 자른 후 키친타올로 감싸준 다음 대파의 뿌리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넣어주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대파를 싱싱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계란을 보관해 보세요. 야외 나들이 갈 때 봉지에 계란을 넣어가면 깨지기 쉬운데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서 계란을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주면 깨질 걱정 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쌀을 보관해 보세요. 쌀을 구입해서 부대자루에 그대로 두고 먹으면 쌀벌레가 생길 수 있으니 페트병에 넣어 보관해 보세요. 페트병 입구에 깔때기를 넣어주고 쌀을 넣어주면 그냥 보관하기도 편하고 날씨가 더울 땐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좋아요. 네 번째, 파스타면을 보관해 보세요. 사용하고 남은 국수나 파스타면이 길어서 보관이 애매할 때 있으신가요? 그럴 땐 페트병에 넣어 보관하면 보관도 잘 되고 입구 부분이 500원 크기로 1인분 양이라서 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계란을 분리해 보세요. 요리할 때 계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 페트병을 사용해 보세요. 페트병 뚜껑을 열고 페트병 중간 부분을 눌러준 다음 그대로 노른자 위에 올려준 후 누른 부분을 놓기만 하면 노른자가 쏙 빨려 들어가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요리할 때 사용해 보세요. 여섯 번째, 봉지캡으로 사용해 보세요. 밀가루 같은 분말가루를 따를 때 쏟아져서 흘린 적 있으시죠? 그럴 땐 페트병 입구를 잘라준 다음 봉지 입구에 넣고 고무줄로 묶어준 다음 뚜껑을 닫아주면 밀봉이 돼요. 흘리지 않고 조금씩 덜어서 사용할 수 있고 보관 시 밀봉도 편해요. 일곱 번째, 과자를 보관해 보세요. 먹고 남은 과자나 식재료를 보관할 때 페트병 입구만 따로 잘라주고 봉투에 끼워준 다음 뚜껑을 닫아주면 별도의 지퍼백 사용 없이 밀봉 보관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수세미를 보관해 보세요. 설거지 후에 젖은 수세미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면 페트병을 활용해 보세요. 페트병 상단과 하단을 잘라준 다음 자른 상단을 하단에 꽂아준 후에 사용한 수세미를 넣어주면 물이 아래로 빠져서 수세미가 잘 건조돼서 수세미 건조대로 활용 가능합니다.